선생님 오늘은 네 좀 특이한 거 물어보고 싶은데 뭐? 왜 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래? 뭔데? 선생님 신딸도 많이 하는 거야. 우리 딸? 하늘이? 뭐요? 혼자신 잘 맞추더라고. 뭐 나도 잘 맞춰. 우선은 뭐 유명인이 나 잘 맞춘다니까. 유명인인데 누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 나 아는 사람인데. 나도 알아 그러면? 85년생이에요. 85년생? 85년생 주책바가지 분수 올해 37에 아주 삼재에 이거 관제까지 안 가면 다행이고 그래요? 성질은 개떡 같고 남봄에는 좋은데 웃음도 많고 푼수기는 있는데 머리는 좀 똑똑한데 이게 지금 어쩌고 저쩌고 말말이 많고 시비구설이 많고 인간의 환란도 많아서 정신 못 차리게 했네. 방송하는 사람이야? 어? 얘 하차하겠다 뭐. 에? 얘 뭐 하차하겠어. 프로그램 하차할 수 있어. 뭐야 이거 무슨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입에 입산에 오르내리고 그래? 원래 공인이라 우선... 그렇지 뭐. 뭐? 공인이 원래 공인이라고 다 그러나 이 사람 운이 그런데 우리 37에 XX 다섯 개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운이 안 좋습니다. 올해 내년 38, 9까지 죽었어. 존나 잘 나가는데? 존나 잘 나가는데 뭐 누군데? 박나래. 뭐야? 박나래. 박나래? 그 키 조그맣고? 네 개그맨. 단발머리? 개그우먼. 얼굴도 알아 뭔지는. 이 사람이 85년생이라고? 남자 없어요? 남자? 응 남자를 많이 밝히는데 모르겠어 남자. 남자는 많이 좋아하는 거 같아. 엄청 좋아하는데 남자. 방송에서도 약간 그렇게 나왔어. 엄청 좋아하는데 몇 월 며칠? 37살? 올해 자칫 잘못하면 죽 써서 개주는 꼴이지. 어 별로 그렇게 인간성이 나쁘거나 뭐가 나쁘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 사람 왜 이렇게 구설수가 많냐? 시비수도 많고 방송 지금 이거 말해도 되나 이렇게? 예, 뭔데? 방송 지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아 지금 약간 구설은 있어요. 뭐 웹내능에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네. 남자 인형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접어서 성기 모양 만들어가지고 진짜? 성기처럼 해서 막 제작진들 울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많이 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거는 아니지. 이거는 남자 성희롱이나 네. 사과이라 이래가지고 원래 네. 며칠 지났는데 네. 오늘 사과문 올렸더라고. 사과문 올렸어도 이 사람 지적 타격 있어요. 지장 있어요. 네. 내가 웃고 웃기는 그런 재간은 가졌는데 이게 너무 신뢰했다. 너무 신뢰해서 이거 봐 내가 입술 구슬 수 있고 이 사람 누구냐 했잖아. 관제수도 올해 잘못하면 있고 이 사람은 운전하면 자동차도 되게 조심해야 돼. 왜냐면 올해 사고수도 끼고 들기 때문에 차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아무리 다들 불경기라고 해도 지 운이 괜찮았는데 올해 7수를 타면서 7, 8, 9까지 망신수가 뻗쳤어요. 올해 망신 안 당해도 내년에도 또 있어요. 38에도 내년에 또? 내년에 38에도 또 있고 39건 중. 근데 이 사람 혼인의 운도 열려있는데? 혼인의 운? 결혼할 운. 7, 8, 9 이거 다 열려있는 건데? 혼인의 운이? 아, 남자 생긴 것 같은데? 그래요? 결혼할 사람. 예. 오, 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개그우먼 중에서 거의 탑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로 많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죠. 떨어지지. 근데 다시 또 올라와? 올라가는 가는데 39까지는 조심해야 되고 올라가도 38살 중반 돼야 돼요. 때 아닌 욕 먹고 있네. 푼수 짓을. 탑을 찍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또 탑까지 올라가는 게 좀 걸린다. 좀 걸리지. 나 프로그램 하는 횟수가 좀 줄겠네. 지금 엄청 많이 한 건데. 엄청 많이 한데 좀 줄어요. 타격 있어요. 자기도 정신적으로 아마 이걸 잘못했나 하고 엄청 근데 반성은 많이 한다. 그 착한 것 같아. 방송에서 방송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내가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그거 있잖아 정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는 반성하는 사람의 자세가 돼 있어 이 사람. 뭐 나쁜 의도로 한 거 아니고 웃기려고 장난하라는 근데 자기 운이 그래. 이 사람의 운이 올해 시비수 관제수 인간의 구설수 많아. 원래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도 올해라서 이게 무리 올해라서 문제가 그렇지 거다. 올해라서 문제가 그러니까 전에 더 심한 것도 많이 했는데 19금 원래 개그 좋아해 올해 수가 그래요. 나이 수가 올해 조심해야 돼. 올해 많이 조심해야 돼요. 산가에 물가에 강가에도 가지 말고 올해는 꼼짝 않고 그냥 갇힌 채로 살아라 그랬어. 오늘 그럼 조심 안 하면은 이번부터 더 큰 거 터질 수 있어. 재수가 더럽게 없지. 또 터질 수도 있어. 터질 수도 있죠. 진짜 조심해. 이것저걸로 그렇지. 올해 완전히 조심해야 되는 운이에요.
37. 후회해, 진짜.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냥, 잠깐 미쳤었나봐, 이런 마음.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되게 힘든 시기가 좀 될 거예요. 올해 일곱에. 이걸로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한테 나쁘게 눈도장 확 찍혔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조심해야 돼.